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이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0.6%, 니케이가 0.3%가 올랐습니다. 환율도 1189원 36전을 기록했는데, 이 정말 뭐랄까요? 이제 저 우리가 쓰는 환율, 우리가 환전에 쓰는 환율 있잖아요. 그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1170원대였는데, 3개월 전만 하더라도 1110원 이랬죠. 진짜 환전을 할때 환율이. 그만큼 이 환율에 대해서 사고 팔 때, 이 환율이 그만큼 많이 원화 약세 기조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해외 혹시 뭐, 이렇게 돈을 붙이실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환율이 수출주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수출주라는 것은 뭐가 돼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라는 이런 작은 것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서 이제 IT, IT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거 5G도 수출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오늘, 전일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전일 유튜브 보신 분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해를 할수 없다. 내일 시장에서 가파르게 오르기 위해서 오늘 한번더 쉬어가는 과정이다. 자, 어제 거 찾아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그만큼 전일 쉬었기 때문에 오늘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가고 있고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추가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중국이 요 뉴스를 다들 그냥 흘려버리던데,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경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 위안화를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중국 위안화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위안화. 위안화, 자, 여기 나오죠. 위안화에 대해서 고시환율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올렸죠. 위안화를, 자, 어떻게 했냐. 자, 요 뉴스 보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를 절하고 시했다. 절하. 절하가 뭐예요?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했다? 높였다? 낮췄다? 자. 화폐 수준 가치를 낮췄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위안화를 절하할 것이다. 절하. 어쩔 수 없이 절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 위안화를 절하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문제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간다 봐야 돼요. 시장은 오늘 상승 자체는 조금 체념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자체를 최소 대선 이상까지 끌고 갈 생각일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중국과의 싸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든요. 중국한테 강하게 해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저 사람들을 무릎 꿇혀라.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걸 대선에 이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국한테 트럼프가 너희 법안에
우리하고 무역할 때 개정에 대한 요건을 법안으로 고지를 해라. 법안으로 개정해라. 이 말이나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자, 우리 미국하고 거래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한테 이렇게 뭐 무역에 대한 이런 요건적인 부분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라. 만에 그걸 해줬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앞잡이들이냐, 문재인 물러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건 중국 더 심하다는 거죠. 중국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예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태양이지만 요즘은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했다. 난리 나겠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뭐랄까요? 위안화에 대한 절하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때부터도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었고, 자, 요게 제가 전에 전일 그래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방송할 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요 PPT를 올려놨죠.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한다? 위안화 절하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언제 이게?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저희 똑같은 걸 했어요. 중국이 이번에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절하를 했죠. 자,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잘 듣고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미리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없는 기관은 급등락을 좋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관이 움직일 때를 잘 보시면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움직여요, 중소형주가 움직여요.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이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죠. 급등락을 만들어요. 기간은 계속. 뭔가를, 자, 우리가 오늘 잠깐 봐야 되는 것이, RFHIC 잠깐 볼까요? 팔 때도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팔았죠. 살 때도 또 누가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아,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오를, 빠질 때, 빠질 때 어떻게 빠졌습니까? 가파르게 빠졌죠. 바바바바바! 이 38,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2만 700원? 아, 이제. 약 46%, 45% 빠졌어요. 45%. 근데 45% 빠지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일이니까 2주 좀안 된다, 그죠? 27,000원에서 2만 700원. 30% 오르는데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이 RFHIC가 잡주예요? 잡주 아닙니다, 여러분. 잡주 아니에요. 시가총 6,300억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 누가 이렇게 하는데? 기관이 하는 거예요. 기관이 하는 거예요. 기관이 지금 팔고 기관이 샀는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큰 종목군도 시가총액 6천억짜리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건 무슨 말이냐? 기관은, 자,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거는 사회적인 생리도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돈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을수록 뭔가가 좀 쫓깁니다. 특히 매매할 때 특히 더 그래요. 뭔가가 빨리 이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것이 저도 고객분들을 대하다 보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 대체적으로 조금은 뭐랄까 좀 주식에 대해서 여윳돈으로 하지 않고 조금은 급한 돈으로 할수록 뭔가에 대한 급등 종목군을 조금 찾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건 뭐냐? 그건 기관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관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금력이 한계점이 있는 애들이에요. 기관 애들이 요즘 대형주 사는 거 봤습니까?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대형주는 아무리 자기들이 사도 오르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최근에 왜 이 5G, 좋게 얘기하면 많이 오를까? 나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조질까? 이쪽을 왜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가면서 자자자작 빨리 먹으려고 할까? 결국에는 기간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 수익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오늘 다산대 특수도 오는 거 보세요. 제 이 세력이 있는 종목이라 했죠. 기간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팍팍 뛰어버리느냐. 자, 에이스테크도. 자, 보세요. 이 뒤에 기간 애들 딱 붙으면 그때부터 주가 달라집니다. 기간 애들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들은 단발적인 상승이다. 개인에 대한 수급은 단발적인 상승이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연속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누구의 수급을 봐야 된다? 외국인? 아니다. 외국인은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 기관을 봐야 된다. 기관을 봐야 된다 얘기죠. 그 기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번 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관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유도를 해서 투자 심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지에 가면 그때 또다시 급락을 만들어버려요. 왜냐? 패대기를 치거든요. 자기들이 이익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리고 빠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게 만들어요. 차익 실현을 뭐 뒤도 안 들어오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우리가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주가 올리고 나면 고가 요런 식으로 원형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가 놀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기간은 이렇게 안 하죠. 싹 올리고 난 다음에 각을 막 세웁니다. 팍 팔고 또다시 팍 팔고 이렇게 빠져버려요. 주가가. 그러니까 각이 서버려요. 고가 권유 각이 서버리고 여기서 거래량 터져버리고 난 다음에 빠져버립니다. 힘없이 쭉 흘러버립니다. 옛날에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군도 보세요. 쫙 올렸다 빠질 때 어떻게 돼요? 쫙. 조심해야 돼요. 자, 누가 올렸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떻게 붙이잖아요. 수급을 붙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붙여요. 붙이고 난 다음에 빠질 때는 그냥 던져버려. 그냥 여기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진다는 표현이 맞죠? 던져버려요. 그냥. 그냥 막 던져버려요. 지금은 5G 종목군들이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더 간다. 더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왜 더 갈 수밖에 없느냐.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사실. 냉정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 아예 반도 안 왔습니다.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게 조정은 분명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패대기 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간 수급으로 의해서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기자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2차전지 누가 올렸습니까? 기간이 올렸어요.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보세요, 조카. 기간이 계속 해먹으면서 올립니다. 밑에서. 아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어떠시 올? 밑에서부터 계속 올.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팔았다가 올. 그 패대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파악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관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급등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 수급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기관 수급 안에서 개별주들 많거든요. 이런 개별주들도
우리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 수급은 단기적인 상승이에요. 단발적인 상승이고요. 상승하고 그 다음날 조종세로도 많이 보여요. 급등락은 물론 존재하지만 대신에 기간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급등락하면서도 올라가는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기간입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외국인 따라잡기 하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5G 상승세 무섭다. 5G 어제도 어제는 제목 뭐였습니까? 어제 제목은 5G 여전히 강하다. 오늘은 5G 상승세가 무섭다. 이렇게 오르면 한 번씩 갑자기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소름이. 그 정도로 지금은 이거 빼고는 얘기를 못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거를 최초로 경제방송에서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에서 했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해 강조를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거를 한 번도 3월달까지 언급을 안 했다면 그 지금 굶어 죽겠죠. 다행히 강연에도 많이들 오시는 것도 제가 그만큼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이런 뭐랄까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예상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졌고 운이 좋게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 5G가 추세가 상당히 긍정입니다. 그 부분 자체에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줘버리는 게 바로 하웨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좀더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이쪽은 시세가 아직도 긍정적이에요. 지금 에이스테크는 이미 두 배가 넘었어요. 이게 5,200원대였는데 지금 가격대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월봉 보면 이제 신고가 찍었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했으니 근데 다산 네트워크 이런 거 볼까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꼭지들이 많죠, 아직. 시세가 상당히 있겠죠, 뭔가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KMW, 뭐 오이 솔루션, 다 이거 한 번씩 다 있는 겁니다. 지금 5G는 다 저런 200%, 300%, 막 많게는 600%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윈스, 뭐 지금 오늘 삼지전자도 또 반등 나왔고 엔텔스도 얘기했죠. 엔텔스 이런 것도 이제 요금 관련 업체인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5G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기간이 저쪽에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붙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대신 저기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네 번째 코롱 사태. 진짜 뭐랄까요? 왜 불길한 내가 한번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코롱에 대해서 이게 터졌던 것이 4월 달이었나요? 4월 1일, 4월 1일, 1일이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아무튼 이 코롱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는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소송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대로 주주도 쉽게 안 물러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웅열 회장이 세무조사 받기 전에 지금 뭐 명예로운 은퇴라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대면서 지금 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 근데 결국 오늘 봐요. 오늘 소액주주 협회에서 소송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뭐 인보사 취소 결정 났다. 뭐 이런.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는 참 아직까지 참 우리나라 증시가 참 미개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그래도 차마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못했는데 어차피 유튜브니까 좀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저도 사실 뭐 물건 뭐 그냥 저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저도 물건을 사거나 뭘 하면
중소기업보다는 사실 대기업 거를 조금 먼저 선호를 합니다. 저도 막 괜히 뭐 거기에서 물건에 대해서 이상 있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뭔가에 대한 전자제품이나 특히 이런 걸 살 때는 대기업 선호를 해요. 사실. 그런데 이런 한 번씩 이런 걸 보면 코롱 이런 사태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막 정이 뚝 떨어져요, 진짜. 야, 이 얘네들은 이 소비자를 진짜 봉으로 보나, 혹으로 보나,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그래요, 사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롱이라고 하면, 대구에,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코롱 하늘채, 그런 아파트들도 비싸요.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롱이라고 하면, 또 뭐 있어요? 코롱. 우리 또 외제차도 또 수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이따구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참 뭐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인보사 그지를 하고 코롱 티슈진 그지를 하고 코롱 생명과학 그지를 하고 근데 회장은 없고 과연 몰랐을까? 이 새끼가 몰랐을까? 유튜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몰랐을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주식이 상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주식도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밖에서 밥 사 먹을 때 비싼 돈 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 업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주식 가지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그런데 주식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 진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다음에 뭔가를 추천하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장기 투자를 과연 우리 제약바이오를 믿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 업체 육성 정책으로 한 1년에 뭐 3조씩 쓰겠다, 2조씩 쓰겠다. 그런 말하면 뭐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런 정신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얘 시가총액 12위권이에요. 여러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애입니다. 모범생 애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따구로밖에 못하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다른 업체들한테 영향을 안 주고 반등 나왔지만 저는 이런 거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체들의 투자 심리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아도 이제 돈이 만약에 5억이 다시 생겨가지고 그걸 투자를 해야 된다. 제약바이오 사겠습니까? 나는 진짜 한 주도 안 살 거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 그쪽에 한 주도 안 살 거예요. 차라리 좀 더 보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안 살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 안에는 좋은 종목군도 있죠. 하지만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저런 거는. 지만 죽으면 되지. 이 사는 사람은. 웃긴 놈들, 진짜. 생각해보니까. 자, 뭐, 아무튼 지금 이런 코롱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이라도 조금은 뭔가에 조금 결단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한번 이런 식으로 주주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린 애들은 나중에도 또 때립니다. 이거 천성불계라고 합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또 때립니다. 저는 이거는 온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수소차 반등. 자, 이건 너무 4번에 제가 조금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나 그리고 유튜브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는 욕 안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걸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 상도라는 게 있어요. 상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윈윈 게임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서 제로 게임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그러니까 안 되도록 만드는 게임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했는데, 조금 듣기 거북하셨다면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수소차 반등, 의미 있다. 왜? 왜? 적어놨는데, 자,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오늘 수소차가 반등 나왔는데, 이 반등을 저는 의미가 줄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저는 형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체. 형체. 다른 말로 객관적 증거. 저는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하도 진짜 호롱티슈진 같은 기업들이 진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고 이런데 정말 개잡주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객관적 증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힌트를 좀 드리면, 자, 왜 제가 에이스테크나 다산이나 아니면 우리로, 이것도 딴 방송에서는 잘안 나오죠. 근데 이 시간 계속 주가 계속 올라요. 지금 어제도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종목권을 왜 얘기하느냐? KMW도 그렇고, 올솔루션도 그렇고, 왜 그걸 왜 얘기하느냐? 왜 계속적으로 더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지금 KMW 실적 잠깐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작년 1분기예요. 이게 올해 1분기야. 703억이 1182억이 됐어요. 영업이익 보세요. 27억이 248억이 됐어요. 1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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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실적이 뛰었는 게왜 뛰었을까? 생각하세요. 자, 에이스테크도 볼까요? 수익이 839억인데 지금 1,070억으로 늘었고, 영업이익이 자, 221억이었는데 83억이 됐어. 4배가 올랐어. 내가 왜 우리로를 얘기를 잘하고, 얘기를 계속했느냐? 매출액 보세요. 매출이 84억이었어. 근데 이 올해 매출이 얼마? 275억이에요. 275억이에요. 지금 밑에 영업이익 보시면 적자였잖아요. 작년 1분기에. 이번 흑자 됐어. 아직 1억밖에 안 되지만, 1억 6천밖에 안 돼요. 근데 흑자가 됐어요. 이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터진다니까요? 2분기는, 1분기보다 2분기가 지금 계속 없다잖아. 5G가 잘안 된다잖아요. 4월달, 5월달, 6월달, 지금도 5G 계속적으로 이게 수주를 받고 설치를 하면 2분기 실적이 좋을까, 나쁠까요? 좋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차. 그럼 수소차 관련주들도 그럼 수충전소 짓는다 하고 그게 바람일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육성한다 해서 뭔가가 실현되고 있을까? 자, 유로스, 수소차, 그 넥소 맞죠? 현대차에 나온 거. 그 만드는 업체인데, 유로스 부품 들어간 업체죠? 실적 볼까요? 자, 64억이었죠? 작년 1분기에. 지금 159억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적자였는데요. 올해 14억 벌었어요. 1분기에. 이대로 죽을 것이냐? 이런 기업이 이대로 죽을 것이냐? 자, 유로스 볼까요? 주가. 얘가 그냥 여기서 깨꼬닥 이렇게 죽어버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왜곡이 되어서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지면 그거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지금 정말 이제 병아리에 갓 태어나가 이제 병아리 시점이야. 연계도 돼야 되고 나중에 성인 닭도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말 작은 병아리 시점이라는 거야. 사업이 개시도 안 됐어, 아직. 아직까지 우리 동네 수소 충전소 없어. 서울에 2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제인케이 히터, 뭐 충전소, 뭐 하면서 그런 거말 많았잖아요. 매출을 보세요. 195억이었죠. 195억이었는데
이게 448억으로 늘었어요. 자, 영업이익 보세요. 적자였죠. 개잡주였단 말이에요. 개잡주였는데 지금 14억 벌어요. 1분기에. 이 말은 뭐냐? 1분기에 수익을 냈다는 것은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정부가 투자가 해서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자, 답변은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자, 그럼 이대로 얘가 죽어버릴 것이냐? 이것도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자, 결국에는 수소차의 오늘에 대한 반등도 의미를 둘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부분에서의 업황에 대한 변화가 실적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 대한 변화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가와 실적이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발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과 주가는 수렴이 되고 같이 올라가고 컨베이어스 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의 이런 수소차도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오늘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KH바텍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데 뭐 꾸준하게 시세가 조금 들어온 자리고요. 지금 주가에 대해서 변곡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ENF 테크놀로지 힘쓴. 자,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반도체 전자 재료 업체인데요. 지금 주가가 괜찮거든요. 이런 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INC. 여기 사물인터넷 5G 관련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 엄청 힘들게 올렸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면 저는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INC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한 개가, 힘스. 힘스가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힘스는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가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매집이 기간에 의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한다면 좀더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 지금 뭐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기간에 의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랄까 큰 키워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